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근로소득을 무시하는 사회는 거품낌, 건전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갈수록 일확천금, 요행에 배팅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을 무시하는 사회라서 걱정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근로소득을 무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우리가 어디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직장인으로 한달 일해가지고 받는 봉급입니다. 너무나 값어치 있고 너무나 신성하고 굉장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땀의 결실이 이 근로소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무시받죠? 근로소득을 무시한다는 거는 일하는 거 무시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대로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 땀 흘리는 거 싫어하고, 남들 구실대는 거 싫어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 싫어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 그런 마인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대학 왜 나왔어? 처음부터 사교육 받지 말지. 그돈 아끼지 그랬어.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려면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근로소득 받습니다. 안 그래요? 뭐 공부를 못해가지고 근로소득 받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이 당연한 거를 왜안 좋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일하기 싫어요? 그렇게 아침에 출근한 거 싫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확천금. 말이죠, 왜 일확천금이죠? 왜 일확천금이란지 아세요? 안 걸리기 때문에 일확천금이란, 안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돈만 날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열심히 안 살려고 하고 한방제대로 노려가지고 크게 한번 이득 봐가지고 그걸로 이제 놀고 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하러 직장 다니냐? 야, 직장 다녀봐야 언제 집 사냐? 이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웃긴 게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안 좋게 봐. 이 말이 되냐고? 솔직히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들 누구 뭐라 자기가 없지 않나요? 툭 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굴 뭐라 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투자판에 뛰어든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이득 본 사람들 얼마 있습니까? 날린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 뭐 일확천금 노린다 칩시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될 확률이 더 높은데 될 확률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릴 확률이 더 높은데 만약에 날리게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투자라는 게 무조건 이득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손해보고 나서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대책이 없어, 근데. 잘 들으십시오. 투자한다고 좀 까불대는 분들. 당신들은 누구를 뭐 평가하고 무시하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보는 주제를 아세요. 막상 자신들이 빚내고 투자해가지고 날려먹으면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 걔네 생 파산하겠다고, 배째라고 나오고. 투자를 하든 말든 본인 자유인데요. 적어도 남을 무시하고 깔보거나 그딴 마인드는 가지지 마세요. 못난 마인드, 못난 마인드. 여러분, 근로소득은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성한 돈이에요. 합법적인 일을 해서 정상적 일해가지고 받는 돈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근로소득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남 밑에서 일 배우고 부대 끼고 자신을 갈고 닦아야 인생을 합니다.
월급 받아서 부자 되는 건 힘들지만 승진, 호봉 올라가면서 월급도 올라가고 대부분은 그리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사업하고 투자해서 성공하겠다고 직장생활 안 하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급여 받아서 계획을 짜서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도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자리 챙기는 현금 흐름으로 가족 부양하고 노후를 위해 투자도 현명하게 하면 은퇴 후 편히 살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급여 이꼴 현재 현금 흐름으로 생각하고 급여 외 현금 흐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 현금 흐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못 적으셨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있잖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잘 된다 해도 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설령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로또 걸려도 일해야 됩니다. 요즘엔 로또 걸려도 인생 끝났다 만세 부르고 직장 때려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돈 까먹는 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내가 투자로 뭐 큰 일을 보든 말든 일을 해야 돼. 뭔가 손에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일 안 하면요 세상에 되는 게 아는 게 없어집니다. 아무리 명대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직장 그만두고 한 1년 놀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근로소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근로소득을 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게.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자 먹고 사는 거 쉽지 않구나. 돈 버는 거 정말 힘들구나. 와, 내가 이만큼 돈 버는 게 정말 힘든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 힘든 일 하겠지. 야, 그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00을 벌면 이 200을 버는 게 절대 녹록치 않은데, 야, 그럼 250, 300 버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일한다는 거야? 이 생각 되지 않습니까? 예, 들어야 됩니다. 세상 돈 버는 게 다 만만치 않구나. 저렇게 아침에 일하는 분들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근로소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을 받는다는 건 직장에 출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수많은 출근하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 많이 마주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출근하다 보면 아침에 이제 일하려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아, 저분들도 참 회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고음부터 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회사 다니다 보면 나 말고도 회사 오래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열심히 살려고 버티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나도 저분들처럼 오래 다녀야겠다. 그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면 그 생각 듭니까? 아, 난 저분들처럼 안 살아야지. 나중에 투자 잘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듭니까?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거예요. 돈의 소중함, 노동의 소중함, 세상을 알아가는 거, 요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무시한다는 거 뭐예요?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고 돈의 가치를 무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잘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애초에 그게 잘못됐어요. 서민들이 부자가 된다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애초에 되지도 않는데. 서민들이 무슨 기준제 자유니 뭐니 하면서 성공 부자를 얘기한 것 자체가 웃깁니다. 안됩니다. 안돼요. 서민들은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 따박따박 모으면서 간을 올리게 살면 됩니다. 그게 성공이야. 그게 성공. 서민들이 서민 주제를 까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뭐 책 몇 권 읽었다고 뭐 세상 통달한 거 마냥 쥐뿔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서민들은요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닙니다. 직장만. 근데 그 직장도 열심히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예요. 누구나 다 사업하고 투자에 성공했다고 직장생활 안 하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근데 어차피 사업하고 투자해서 성공 못합니다. 다 망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다 망해요. 근데 서민들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끝입니다. 사업해서 망하면 끝이고 투자해서 망하면 끝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서민들은 일생 이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기회 한번 날려버리면 평생을 힘들게 산다는 거.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대통령 당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일생 이때 그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 돈을 날려버리면 평생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뭐 2억을 모았다 칩시다. 근데 그 2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날려버리면 남은 생활 그 돈을 어떻게 복구하실 겁니까? 어떻게 모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뭐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투자하겠다 하셨던 분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지고 온 돈을 다 투자했어요. 근데 이돈 날리면 이돈 복구할 자신 있어요? 다시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이 사업 투자하신 분들 중에 절대 다수 망했어요. 망했다니까? 뭐 자영업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망하잖아요. 5년 안에. 투자한 사람들도 지금 보면 한 대부분 망했어.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인력 있는 거? 뭐, 큰 손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엎어지진 않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인력 손실보면 그냥 엎어집니다. 엎어져요. 엎어지면, 그거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이에요. 근데 그 무서움은 몰라. 겁이 없나 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서민들이 그렇게 이제 뭐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거 말아먹고 딛고 일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 더 없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 투자하기도 설친 분들 중에 손해 보신 분들 많거든요. 빚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빚 갚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락 가는 거죠. 인간이야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월급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 근로소득은 내 목숨과도 같은 거니까 잘 관리하시고 다니는 직장 쉽게 그만두지 마시고 웬만하면 오래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